자, 저희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와우,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무엇이냐. 아스트로 데뷔 5주년을 축하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5주년을 맞이하여 아스트로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열심히 함께 달려온 멤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5주년인 만큼 모든 질문에 다섯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아, 오자토크죠. 한 명씩 오터뷰를 하는 동안에 다른 멤버들은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멤버들한테. 이거 할게요, 멤버들아는 반말이지. 멤버님들? MG 멤버들아. 왜? 어때서? 멤버들 형. 얘들아. 멤버들 형 얘들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로하 오땡땡 릴레이 6행시를 완성해 주세요. 우리 4주년 때 아로하 사랑해로 6행시 했었잖아요. 오직 너 아니면 세리즈가 돼. 아로하 5주년. 아로하 5주년. 오직 너. 오직 너. 형이 했잖아. 내가 방금. 처음에. 되게 새로운 거 발견한 것처럼. 괜찮은데? 어. 오직 너? 아로하가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팬이니까 아로하 오직, 오직 너. 너. 오직 오케이. 아로하 오직 너. 그럼 이쪽부터 할까요? 네, 여기부터 해요. 아. 아이고. 아직 5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흘렀습니다. 로. 로키에서 라키가 됐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오 오직 저에게는 로아뿐이랍니다. 오 좋아. 아무리 해보렸는데 오직이죠. 직 어렵다. 직진하자. 직접 보는 그날을 위해서 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립시다. 아무튼 끝나면 지금 얼마 같아. 그리고 끊고 포기하지 맙시다. 너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 괜찮네. 오 나쁘지 않았어. 근데 한 번 더 가자. 한번 반대로 가볼까? 반대로 가볼까? 자, 이번에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어쩌나. 직관할 수 있는 날이 네? 올 거예요. 너라면 아, 앞에 거 쓰면 되겠다. 라면 광고에? 너라면이 뭐야? 너라면 그게 너잖아 라 했으면 너! 너잖아. 아! 아! 로! 하! 오! 직! 너! 예이! 5주년 축하해요. 오징어 연산이가 8개 우리가 벌써? 놀라운 발전. 정말 기쁘다. 질감이 고생했어요. 맞다 좋구먼. 왜 나왔어? 데뷔했을 때 우리 첫 일이 응원 받을 때 무대 위에 나 콘서트 할 때 지금 이 순간 오케이 멋쟁이 행복한 아이 귀염 막둥이 다시 먹냐? 잘 안 들렸어요. 매끈한 바위 더 느린 랩 무슨 말인데? 속사포 래퍼 춤하면 나다 잘한다 정말 행복 전도사 우체 멋쟁이 멋쟁이 좋아하네요. 라키 멋쟁이 멋있어 보이더라고. 따라하는 줄 알아. 멋있어 나의 천정 아
달라진다. 보일 사람 없었지. 어디 한번 해봐. 신영이라면요? 나는 엄청 기대해. 생각보다 돌. 키 큰 막둥이. 정말 대단하. 양날의 검. 으. 너 일어났니? 정말 행복해. 하하. MJ 맞짱. 좋다. 오케이. MJ 너무 사랑해. 진짐 이긴다. 키 큰 산하. 맑은 공기. 하. 라키 이유는 없다. 행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울메이트. 그쯤이야. 훗. 그쯤이야. 많이 놀면 죽겠어. 책을 읽히자. 시끄러. 시끄러. 조용. 오버하지 마. 너를 지지해. 절대 사랑아. 여전히 함께. 제2의 가족. 제3의 가족. 아, 앞머리 브릿지. 나의 흑역사. 까불한 모습. 차! 우우! 우우! 모자 풀어 어떻게 해야지? 자, 아, 흠. 진주박민혁. 진주박민혁. 나 이게 이지. 무대 위 춤꾼. 무서워. 빨라졌을까? 뭐라 했죠? 라이든 라키. 그냥 차원. 그냥 차원. 행복한 사람. 가족 좀 많네. 없으면 안 돼. 나에게 선물. 나의 집 같은. 평생의 기적. 우리 멤버들. 최고의 행운. 항상 사랑해. 좋아해 로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곁에 있을게. 미안 사랑해. 사랑하는 멤버 형아들에게. 형아들 편지를 쓴다고 해서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벌써 5년이 됐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아스트로가 된 지는 5년이지만 연습생 시절도 함께해서 그런지 형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이 많았는데 그때 항상 형들에게 기대서 버틸 수 있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고마운 점이 엄청 많네요.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철없고 장난이 많은 막내인데 매번 잘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귀찮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팀이 제일 멋있고 제일 잘하고 제일 착하고 젤로 사랑한다요.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봐요. 할 수 있잖아. 고맙고 미안한 로아를 위해. 형들에게 사랑받는 막둥이 사나가. 5주년이 된 아스트로 멤버들에게. 야들아, 난 저 멀리에서 온 30살 박민혁. 아니 라키다. 지금 너희의 현재 시간이 딱 5주년이라면서 기분이 어떠냐? 참 시간 빠르다. 30살이 된 나는 쉴 틈이 없단다. MJ 형은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 지금도 꽤나 시끄럽고 많이 밝은 상태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은우야. 32살이 된 은우 형은 와 계속 잘생겼더라. 참 신기해. 진아 너는 컨디션 챙겨라. 비나 31살의 너는
여전히 애명을 위해 운동하더라. 더 이상 키울 근육이 없어서 요즘엔 여기까지 할게. 사나야, 29살의 너는 달라진 게 없단다. 큰 기대하지 마렴. 지금 30살인 내가 이미 미래를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로를 많이 사랑해 주렴. 그럼 난 간다. 아, 라키야, 오버하지 마라. 바이. 30살 라키가. 우리 멤버들에게, 우리 사랑하고 애정하고 자랑스러운 멤버들,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건 또 처음인 것 같네. 항상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손편지를 통해서 내 속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새롭구만. 리더로서 부족한 면도 많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주고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고. 진짜 바라는 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같이 무대에 서고 싶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리더 형이. 투 아스트로. 안녕 우리 아스트로 친구들, 난 빈이야. 우리가 만난 지 그리고 함께한 지 참 오래됐어. 붙어있는 시간으로만 치면 가족보다 오래 본 것 같아.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희로애락이 다 담겨있는데 그중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 우리 여섯 명이 한 팀이 된 것, 데뷔를 하고 우리들의 팬이 생긴 것, 첫 팬미팅, 첫 단독 콘서트, 첫 1위, 모든 게 처음이었던 날들을 우리 멤버들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결담은 길고 짧다면 짧지만 5년 동안 함께 있어주고 고민 있으면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때론 가족같이 때로는 친구같이 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맙고 사랑한다고. 내 곁에 와주고 우리 멤버여서 고맙다고. 지치고 힘들 땐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보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의심은 없으니 아무 생각 말고 그 길로 쭉 가자.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해, 빈.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스트로에게 안녕. 안녕하세요, 은우 동민이에요.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지가 거의 8, 9년이 된 것 같은데, 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땐 진짜 우리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또 숙소에서 끼어서 자고 몰래 햄버거 먹다가 혼나고, 그런 시절이 그땐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더 느끼는 건데 인연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잖아. 각자 다 어린 시절 MJ, 진진, 차은우, 문빈, 라키, 윤사나이기 이전에 김명준, 박진우, 이동민, 문빈, 박민혁, 윤사나의 모습을 서로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게 또 소중한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100년 서로의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멤버들. 우주 최강 멋쟁이 동민이가. 투 언제나 빛나는 우리 멤버들. 안녕 귀요미 친구들, 첫째 애명이다. 우리가 벌써 데뷔한 지 5주년이 되었네. 시간이 참 빠르지? 그 시간 동안 너희와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자 행복이었어.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고마웠어.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항상 너희를 아끼고 그 누구보다 많이 사랑한다. 우리 멤버들은 어디에서나 빛이 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들이야. 나는 너희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워. 맏형이지만 맏형다운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우리가 더 빛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 아쉽게도 편지지는 한 장이니까 서로 갖겠다고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가위가위보해서 한 명이 챙기도록. 마지막으로 아프지 말고 우리 모두 행복하자. 맏형 MJ.